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뒷배경에 그리는 구독자 100명 될때 공개한다고 그랬죠? 색을 미리 타놔야 될것 같아서. 이게 시간을 많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조금 보다 더 나가시잖아요. 지루하니까. 이게 색칠을 탑니다. 나중에 공개할 거죠, 제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죠. 자, 지금 타는 색은 화이트에다가 이뭐 바이올릿 그레이인가 비칼라 합니다. 이거는 배경이 사진이 어딨나? 아무튼 그림하고 맞춰보시면 될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멀리 가는 산이 살짝 가운데. 중간에 있는 원경이 보이는데 그 칼라를 미리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특히 원색의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톤들은 민감해서 조금만 명암이 틀리거나 하면은 색채가 다른 색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제가 비교해서 보니까 이 칼라에 바로 이런 칼라가 살짝은 녹색이 또 들어갔어요. 청록에서 밝은 보라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제가 이제 오로라 핑크라는 색이 투명해서 잘 씁니다. 밝은 보라색을 낼 때는. 그런데 너무 회색이 됐죠? 그럴 때 다시 녹색 기운이 녹색 기운 아, 녹색을 조금 타서 만들었습니다. 이 컬러가 제일 민감해요. 칠해놓고 또 벌지 않으면 다시 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컬러에 넣고요. 반짝거려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칼라입니다. 그래서 팔레트 위쪽에 놓습니다. 색을 놓는 순서도 가급적 미리 이 넓은 팔레트에 색채를 준비할 때는 그 위치, 이 팔레트 안에 풍경이 있다 생각하고 우측 하단부에 칠할 색은 하단 쪽에 배치를 하고요. 중간에 있는 색은 가운데 놓는 게더 훨씬 낫겠죠. 먼저 보라색 기운, 남은 물감이, 잔여 물감이 너무 보라색 기운이 나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비비언 좀더 타고요. 이거보다는 더 어두워져야겠죠. 지금부터는 쉽습니다. 이 기준을 잡았으니까 좀더 쉬워졌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보다 어두워야 되겠죠. 명암 이거보다 어둡게. 어둡다는 건이 원색들을 조금씩 타면 됩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이걸 이 팔레트로 이제 옮겨서 칠할 거예요. 상당히 그림이 3m가 넘기 때문에 서서 왔다 갔다 해서 해야지 팔레트로 가서 붓을 혼합하는 그 거리와 시간 때문에 잠시 짧은 거리지만 깜빡 잃어버려요. 실컷 색을 실컷 타놓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복잡한 그림에서는 내가 어디를 칠하려고 이 색을 탔지? 라고 깜빡하게 됩니다. 자, 크게 이두 가지 색을 만들어 놓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야겠네요. 이 정도면은 근접한 색입니다. 너무
똑같은 색을 만들어 놓고 구성, 옛날 구성이라고 써요. 디자인 공부할 때. 구성이라는 걸로 대학 시험도 보고 그랬었는데. 하듯이 너무 한꺼번에 똑같은 색만 타놓는다면. 그리고 붓으로 물감을 개지 않습니다. 나이프로 갭니다. 기름 칠하지 않습니다. 기름 혼합하지 않고요. 나이프로 개서 이 색 옆에 놓아 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나무 색이 될 것 같아요. 현재 화이트 많은 양이 필요하군요. 다시 넣고 좀 더 앞에는 진하기 때문에 저는 프루시안 블루 색 칼라를 탑니다. 먼저 그리고 붉은 색을 타고요. 오로라 핑크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시 더 가까워지니까 녹색 비리디언 혼합입니다. 에메랄드 그린, 블루스타 고사리라는 식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저쪽에 보면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식물을 작년 겨울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답답하고 제가 워낙 자연을 좋아하는데 보지 않으면 좀 그래요. 회전해서 길러봤어요. 잘 키웠습니다. 깨끗하게. 그 길은 여러 종류, 한 100여 종류의 열대 식물과 그 잎이 있는 잎이 큰 식물들을 길렀는데요. 그걸 보면서 색채를 많이 또 공부했나? 깨달았어요. 자, 이제 색이 또 다르죠? 이 세 가지 색. 팔레트 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 앞에 있는 진한 녹색이 이렇게 이 단계가 있죠. 하늘은 더 밝고 아주 멀리 있는 거. 글쎄 한 1km 넘게 멀리 있어요. 2km 정도 되는 산.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또 나무와 숲. 살짝 보이는데도 이걸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버드나무 여린잎들이 나와가지고 빛을 받아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잎이 뒤집어 까지면서 이런 칼라를 냅니다. 우측은 또 그 버드나무가 있는데 좀 멀리 보여요. 그곳은 이제 올리브나 녹색이 좀 들어서 앞쪽으로 다가오게 할 겁니다. 가볼까요? 이 색 가지고 바로 이 칼라에 또 옆에 칠할 걸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프루시안 블루 강렬하죠? 그리고 카드뮴 옐로티 색채가 채도가 많이 살아납니다. 이 칼라와 섞이면서 이게 이 칼라가 이 중간에 더 맞겠어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 네. 타주고 이 칼라에 옐로우 칼라 할지 바로 타도 돼요. 바로 색이 살아나죠? 좀 더 가까이 있는 색입니다. 네, 같이 볼까요? 내가 뒤에 가서 화면을. 화면상으로는 올리브 색이 좀 덜하기 때문에 비리디언 좀 탔어요. 채도가 두 개가 섞이면서 좀 떨어지죠? 다운됩니다. 자,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오, 잘못됐습니다. 옆에 강렬한 프루시안 색이
바닥에서 나오면서 색이 변했어요. 다시 그래서 카드뮴 옐로 칼라 섞어줍니다. 이 정도가 큰, 멀리 있는 크게 한 네 종류, 네 개 정도의 그 원근에 의한 같은 나무가 호수에 삥 둘러서 있는데도 멀리 가는 거에 따라서 색채 원근법 같은 거죠. 이러한 칼라들로 이렇게 됩니다. 이건 가까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있으면 저 화면 아래에 보이는 이건 가장 가까운 녹색입니다. 이러한 녹색들이 멀리 가면 이렇게 그레이, 바이올릿이죠. 바이올릿, 밝은 보라, 청보라 이런 색들을 띠고 또 아주 가까운 곳에는 가지고 있는 자체의 그린 색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요. 공기층에는 뭐 먼지와 뭐 수분, 수증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개 현상처럼 일어나죠. 햇빛이 쨍쨍 쬐면 좀 더 달라지고요. 오히려 햇빛이 찔 때,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을 때 더 컬러의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색을 타봤어요. 이 컬러를 가지고 파레트에 옮길 겁니다. 아주 가벼운, 단단한, 이건 핸드폰 액정인데 어느 그 회사에서 제가 좀 이 크기로 된 걸 누가 좀 얻었는데 저도 얻었어요. 아주 가볍고 색채가 보기 좋고요. 이렇게 되면 뒷색과 칠하지 않고도 구분할 수가 있고 좋습니다. 이 컬러를 옮겨 보겠습니다. 옮길 때는 제일 마지막에 탄 색은 이미 나이프에 묻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탄 색을 이 아래쪽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옮기고 나이프는 닦아줍니다. 나이프 4개가 필요하겠지만 다음 칼라 옮겨주고요. 파레트에 조금은 원 파레트에 또 남겨놓습니다. 이거 남겨놔야 돼요.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편해요. 다음 칼라 여기에 또 칠해본 옮겼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색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 배경 위를 그려볼 겁니다. 화면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 있는, 투명하니까 좀 보이죠? 초점이 안 맞는데, 바로 이곳에 들어갈 이 부분이죠. 가장 멀리 있는 곳부터 그릴 텐데 이 부분에 들어갈, 그 부분에 들어갈 걸 지금 미리 여기 타봤습니다. 풍경 가까이 대볼까요? 이렇게 색채 보이죠? 자, 그럼 6화 촬영 때는 제가 말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좀 스피드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렇죠? 색채 타는 법. 안녕.